와, 100마리예요 이게? 와, 안 돼! 엄마! 먹을 수 있죠. 무서운데 너무 맛있어. 와, 너네 왜 이렇게 맛있어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또 새우철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새우 먹으러 남당리에 왔는데 여기에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 봤거든요. 새우 너무 맛있겠다. 진짜 새우철에는 생새우도 맛있고 새우구이도 맛있고 진짜 다 맛있거든요. 아, 빨리 먹고 싶어요. 수저에 있는 거 다 먹어야 돼. 여기 꽃동산 횟집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, 짠. 여기서 바다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아,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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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혹시 여기 몇 마리 정도 있어요? 이 안에요? 네. 200마리 이상, 300마리 정도 좀 안 될 것 같은데요? 이게 흰다리 새우예요. 키로에 20마리 정도 잡으니까 한 5kg 정도 하면 오~ 100마리거든요. 또 100마리 주세요. 저 간장통이요. 저 트랩에서 엄청 많이 먹는. 아, 알아? 나보다 신식이네. 막 저때 떡갈비 보셨어요? 그거를 꼬치다 깨가지고 막 엄청 이만큼 깬 걸 다 먹었어. 100마리를 먹으려고? 안 돼. 한 먹어보려고요. 아, 김치 조금만 넣지 또 많이 먹어. 새우 좋아하거든요. 새우 짱 맛있겠다. 새우. 오, 새우. 안녕. 언니한테 지나가면 돼? 안녕. 와, 감사합니다. 새우는 많으니까 중간에 갖다 드릴게요. 아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와, 바다 소리 들려요? 철썩철썩 파도 소리? 지금 바람 엄청 부나 봐요. 파도 소리 엄청 크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멍게부터 하나 쏙 찍어서. 이거 전어다. 전어 무침. 전어 회무침. 아, 역시 가을엔 또 전어죠. 와, 진짜 맛있다. 엄청 고소해. 와. 우와. 감사합니다. 와, 100마리예요 이게? 와, 안 돼! 드지 마! 정말 다 됐어요? 으아, 엄마야! 진짜 그러지 마! 어떡하지? 어떡하네? 아, 진짜 왜 이렇게 무섭지, 얘는? 아, 물고기도 만지는데? 먹을 수 있죠. 얘들 언제 안 죽었네. 이거 다 생으로 먹을 거야. 구워서 먹어야지. 네, 몇 개는 구워서 먹을 거예요. 아, 네, 감사해요. 여기서부터 까는 거야, 이렇게. 네, 이렇게요. 응, 여기서부터. 아. 근데 잘 안 까져요. 한 거는 여기다 놓기. 어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거 언제 다 까 먹을 거야? 에이, 잘 까봐야죠. 이거 다 까면 손을 못 가.
염소 부터까요? 네네네. 맛있게 먹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낚시는 해본 적이 있어서 물고기 잡는 것도 막 확확 다 잡을 수 있는데 새우는 약간 막 개구리처럼 무서워요. 아,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 생선을 안 잡아봤거든요. 너무 무서워서. 무서운데 너무 맛있어. 구이로도 몇 개 먹을 거고 머리는 다 이렇게 구워서 먹을 거예요. 너 움직이지 마. 오, 다행히 다행히 안 움직이는 걸 잡았어요. 머리를 좀 다 잘라 놓을게요. 너무 움직이니까. 일단은 까놓은 거. 맛있겠다. 다리는 떼고 먹을게요. 와, 진짜 엄청 크죠? 생새우가 이렇게 큽니다, 여러분이. 차려 먹어야 돼요, 무조건. 그러면 간장에 탁 찍어서 처음에는. 진짜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그냥 진짜 완전 탱글탱글해요. 완전 탱탱하고 탱글탱글하고 아삭아삭하고 안에는 뭔가 그 부드러운 맛도 있고 육회 가만히 있어! 우와, 와 진짜 크다. 이거 크게 보이세요? 우와, 크기가 이만해요. 초장에 이번엔 딱 찍어서. 진짜 가을에 먹어야 하는 음식 1위. 와. 너네 왜 이렇게 맛있어? 제가 또 새우깍이 장인이거든요? 새우를 또 굉장히 잘 깝니다. 엄마! 새우 잘 깐단 말에서 화났어? 나 이제 안 놀라. 가만히 있어. 감사합니다. 기름장! 기름장 부탁드렸거든요. 기름장이 찍어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. 근데 생새우는 진짜 안 벗겨져요. 살이 단단해가지고. 어우씨, 가만히 있어! 일단은 많이 깠거든요. 몇 개 먹어야겠다. 다 까고 먹으려고 했는데 다 까고 먹다가는 날 셀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기름장에 딱 찍어서. 와. 요게. 이번엔 세 개! 초장에도 살짝 찍어서. 이번엔 네 개? 가능한 건가? 네 개를 딱 집어가지고 기름장에 찍고 초장에 한번 딱 찍어서. 제가 생새우에는 아까웠고 막 두 개, 세 개, 네 개씩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가득 넣을 때 진짜 행복하다. 이번에는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.
너무 탱글탱글해요. 미쳤어요. 식감이 그냥 식감이 대박이에요. 그 회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인데 근데 이 식감이 진짜 미쳤어요. 와, 여튼 웬만한 회보다 훨씬 맛있어요. 최고. 아 근데 너무 좋다. 아 여기 바다 진짜 대박이다. 바다 엄청 멀리까지 쫙 다 바다예요. 풍경 보면서 먹기엔 진짜 최고다. 와. 사장님 저 이거 20마리만 구워주실 수 있나요? 와 소금구이예요? 맛있겠다. 어떻게 먹어? 버터에 튀기면 맛있어요. 아 튀겨주시는 거예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 이거 이것도 머리 다 잘라드릴까요? 네. 내가 다 까줄게요. 네? 구이를 드시고 계셔. 내가 다 깎게. 감사합니다. 몸을 먹고 있어요.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. 아니. 네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내가 까면 금방 까. 아 정말요? 땡기 먹으면 질리질 않아. 네. 안 질려요 맞아요. 지금 퍽퍽한데. 진짜 맛있겠다. 우와 맛있겠다. 와 진짜 행복해요.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이야 와 이거 새우 이거 지금 익은 거 엄청 잘 까지거든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쏙 껍질이 그리고 새우가 얇을수록 맛있어요. 거의 비닐같이 얇아요 지금. 미쳤어.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지금 사고 당했어요. 우와 대박이죠. 와 이 껍질 얇은 것 봐. 진짜 지금 먹어야 제일 맛있거든요. 진짜 이게 새우에서 육즙이 느껴진다니까요. 그리고 새우살이 진짜 부드러워요. 입에서 살살 녹아요. 맛도 완전 그냥 완전 달달해요. 구우니까 더 달아. 대박이야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와 대박이다. 이번에도 새우 4개. 그냥 소금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묻히지 말고. 응? 다시 먹어보겠다. 네 개를 딱 잡아서. 밖에 갈매기 있는데 엄청 귀여워요. 물 위에 막 떠다니네. 갈매기가 저렇게 떠다니기도 하는구나. 와 이게 아이스팩에 다 해서 그런지 차가워요. 차가워가지고 약간 단단한 게 맛있어요. 아니 기별다. 100마리가 뭐야. 100마리 너무 적어요. 어떻게 햇빛은 또 이래. 아 살 다 타겠다. 왜 해를 등지고 앉았냐. 우와
색깔부터가 다르네요. 완전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번에도 다 먹을 거야? 먹어야죠.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잘 먹네. 웬일이 있냐? 도대체가. 왜 이렇게 뜨거운 데서 먹어? 여기로 좀 들어와. 아, 네네네. 아, 어쩐지. 아, 여기가 너무 뜨겁구나, 여기가. 아, 자리 옮겼어요. 아, 좀 덜 덥다. 새우 머리는 어떻게 먹냐면요. 여기를 잡습니다. 이렇게 딱 이 껍질을 벗겨서 껍질은 버려요.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불이한 남겨 다 먹는 거예요. 와. 진짜 맛있어, 머리. 그럼 다리가 살짝 튀어지듯이해서 바삭바삭하고 그 안에 그 살 식감도 있고 사장님이 버터구이를 진짜 잘하시네. 와, 최고인데? 내장 고소한 맛이랑 그 버터 고소한 맛이 합쳐지니까 진짜 최강이다. 벌써 이만큼 많이 먹었어요. 새우 전구이. 나빼즈. 근데 구이가 너무 맛있다. 예. 네. 네, 9개 남았는데? 아홉 개 남았어요? 응. 와, 거의 다 먹었다. 100마리에서 아홉 개 남았는데? 근데도 살이 안 찌니 어떡해? 앞으로도 또 먹을 수 있어? 네. 안 돼. 그만 먹어. 이제 그만 먹어도 돼. 네. 거의 다 먹어갑니다. 머리 진짜 과자 같아서 손을 막 끊을 수가 없어요. 계속 손 가는 과자 같아. 다 먹었어? 말도 안 돼. 와, 머리 다 먹었어. 하나 남았어. 말도 안 돼. 언제 다 먹었대? 진짜 새우는 100개가 뭐야. 200개도 먹겠다. 기름장에 한번 찍고 초장에도 한번 찍어서 네, 다 먹었어요. 머리 다 어디 갔어? 네, 머리도 다 먹었어요. 도대체가 웬일이니? 아니요. 언니 아무것도? 세상에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잘 먹었다. 사실 이제 지금 새우철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남당리가 또 대하축제로 유명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제가 이제 안 연대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우 진짜 맛있거든요, 새우철이고.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제 진짜 100개 먹어도 안 질리고 또 먹고 싶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